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잠시만. 아, 운동하시고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상도 타시고. 실패한 게더 많았거든요. 실패한 게 많아서 뭘 실패했길래 또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 실패했다가도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쌓였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림 쪽에서. 일러스트. 일러스트로? 네. 지금 아까 이제 일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하고 있어요. 이제 공개 채용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이야, 이거, 와, 멋있다, 이거. 다른 분들이 와. 이게 제일 잘했다고 하시죠? 오, 진짜, 오! 이건 제가 그냥 2차 창작한 거, 포즈 변경해서. 이건 창작인가요? 창작이에요. 이건 제가 모작한 거고요. 일단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걸 굳이 하지? 돌멩이님 거 혹시 보셨어요? 고시원에 사시는 분. 거기서도 제가 완전히 하지 말라고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조금 더 심하다? 더 이게 저 아이패드로는 또 잘 그리실 수 있어. 이건 손그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거 댓글로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때려치워라. 아니야, 사람들 착해서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우와, 오늘은 그냥 접고 밥이나 드시러 가실까요? 그냥 성형수술인가요? 아예 그냥 재창조. 재창조?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예. 안녕하세요, 클래쉬 인슈입니다. 오랜만에 골목그림 촬영하고요. 오늘 들어오신 분은 나이가 조금 있으세요. 30대시고 현재 준비를 이것저것 하시다가 좀 깝깝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다고. 일단 저희 구독자세요.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쪽으로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가 조금 일반인보다 좀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본의 아니게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하시네요. 여러 가지 조금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한번 직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봉사활동으로 가야 돼서 잠깐 거기 갔다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 웬만을 한번 해볼게요. 웬만을. 좋습니다. 하나! 천천히 올려주셨다가 이것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 웬만을. 네. 아우! 마사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양말로 할 거예요. 눈물이 약간 하는 게 할머니가 계속 생각이 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제가 힐링을 받는 느낌도 조금 있고. 해화에 왔습니다. 종로를 넘어서 서울 이쪽은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벌써 어두워져가지고 어딘지 모를 동네로 왔습니다. 여긴가? 높이 있어. 여기인가 보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잠시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하다, 여기. 이 방은 누구 방인가요? 이 방은 안방이에요. 안방? 네. 안방? 원래 이게 가족분이 사셨던. 지금은 그럼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네. 우리 집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있네, 여기. 아, 운동하시고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왜 있는 건가요? 이거 등 그렸어.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 광고에 속으시지 않으셨을까.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예. 뭐야, 원피스. 예. 이거 이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니카. 니카? 예. 와, 이쁘다. 퀄리티 엄청나네. 얼굴 잘 나왔네. 왠지 불도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와요. 중국 그런 거 아니죠? 모르죠. 자, 제가 항상 오면은 책장을 뒤져보거든요. 왜냐면 네. 제 책이 있는지 보려고. 아, 죄송합니다. 1인 창업으로 어떻게 성공. 사업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림책은 없어요? 그림책이요? 네. 여기 있어요. 그림책 뭔데? 여기 또 김나키님 것도 있구나. 근데 조금 떨어진 그만큼 많이 봤다는 어떤 그런 증거겠죠? 나 이렇게 낡은 김나키님 책은 처음 보네? 야,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나 보다. 하다가 말고. 약소하지만 이거 오는 길에 맛있어 보여가지고 사왔습니다. 네, 드시죠. 같이 드시죠. 지금 배고프니까. 네. 상도 타시고. 네. 이건 무슨, 뭐예요? 퓨처 디자인 일러스트 공모전에서 입선한 겁니다. 이야, 멋있으시다. 아니에요. 여기 자신감 없어요. 상도 탔는데 실패한 게더 많았거든요. 실패한 게 많아서 뭘 실패했길래 또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 취업했다가도 수습기간에서 탈락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림을 공부하다가 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최대한 그림보다는 준비기간이 적은 이펙트 분야에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뭔지 알죠. 과외를 받아가지고 취업을 했었거든요. 스타트업에.
근데 이제 수습 기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몇 개월 정도 하다가? 3개월이요. 3개월. 왜 뭐 이유가 뭐 있어요? 제 실력이 부족해서였고 변명 있게 말하자면 저는 스킬 이펙트를 배웠는데 그쪽에서는 UI 이펙트를 배웠어요. 조금 다르지. 그래도 회사 경험을 하긴 하셨네요. 짧게 했죠.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니스라는 사람이고요.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3이요. 33? 제가 군대에서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 조울증이요. 조울증? 그러면은 군대가 그런 열악한 환경이요? 아니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의 불찰로 인해서 그렇게 병이 생겼습니다. 발병 초기에서는 이제 잡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는데 제 병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약을 하게 되고 대발을 몇 번 했어요. 이제는 평생 동안 거의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약을 뭐 드시고 계시고? 자기 전에 먹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현적 양극성 정동장애 1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왜곡되게 인식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은 외국에서 막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 무서운데 그러면? 그런 걸 저는 못 느꼈거든요. 예. 밝아 보이셔가지고 제가 항상 방을 체크를 해봅니다. 아까 뭐 잠깐 둘러봤는데 보니까는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쌓였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게 아니고 이거는 안 쓴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요, 쓰고 있어요. 아이고, 봐봐. 청소를 안 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림 작업을 안 해서인가요? 청소를 안 해서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바닥은 많이 닦았는데. 네. 아, 여기는 안 닦았구나. 예. 가장 중요한 게 여기를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예. 한번 켜보실까요, 그러면? 네. 켜지긴 켜지죠, 이거? 아, 당연히 켜지죠. 아,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팬 돌아가는 소리요. 아, 무슨 에어컨 소리가 들려가지고. 마우스는 게이밍 마우스 같은데, 게임을 예. 혹시 많이 하시나요? 옛날에 많이 했죠. 무슨 게임? 드래곤 네스트. 야, 옛날 게임이지. 너무 옛날 게임인데 그거. 예. 한 10년 된 건데. 잠깐만, 의자 좀 볼게요. 예. 자, 뒤로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예. 뭐 의자는 나쁘진 않은 것 같고 팔걸이 있고 주무시면 안 돼요. 액타를 쓰다 보니까 이게 팔 꿈치가 고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조절을 못 하나요? 팔꿈치? 모르겠어요. 이거 앞으로 당겨보고 위로 해보고. 이 위가 나사를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오. 이런 식으로. 왜 다들 몰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해봐, 올려봐요. 올라가라. 아, 됐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조금 더 당겨서.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림 쪽에서. 저는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과 절충을 해서 일러스트. 일러스트로? 네. 이펙터를 하셨었잖아요. 예. 이펙터를 안 하고 왜 굳이 그림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사망상 벌이가 2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생활비하고 과외비까지 합치면 지금 제가 대세가 언리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언리얼이죠. 아, 유니티로 배우셨구나. 유니티로 배웠어요. 아~ 유명한 언리얼 공인 이펙터 있잖아요. 아, 네. 그분한테 한번 상담했는데 이제 카드로 결제하니까 6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또 이 컴퓨터를 개비해야 되고 그럼 거의 80만 원이나 70만 원 한 달에 날아가는 건데. 네네. 그렇게 되면 제 생활비가 쪼들릴 것 같은 거예요. 일러스트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예. 준비하신 거예요? 제대로 준비한 거? 3개월 전. 3개월 전? 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 그 전에는 그럼 그림 그릴 생각만 하시다가? 아니요, 그렸다가 말고 그렸다가 말고. 아, 그럼 그것까지? 고등학교 그렇게... 2학년 때. 빨리 그냥 준비를 하셨네. 이펙터로 몇 개월 정도 배우셨고? 8개월 정도? 네. 돈 많이 쓰셨겠네요. 돈 많이 썼죠. 그쵸. 네. 지금 아까 이제 일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인가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생활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눈이 되어들어가지고 이제 팔꿈치를 잡게 해드려가지고 안내도 해드리고 예. 부축도 해서 도와드리는 거군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어쩌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이게 조울증이 컸죠. 이 손에 보시면 네. 이게 떠는 건데 뭐야, 진짜네? 이게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이게. 그림은 내려놓고 이제 네. 현실을 살아보자 그러면 파이크 시공업체 가보고 중국집 또 거기 있잖아요, 알바 천국에서 네네네네. 갔어요. 네. 근데 제가 손 얘기를 하니까 가세요. 가세요 그랬었어요? 네. 그림도 조금 힘드시겠는데? 그림 그리는 건 그나마 좀 덜 떨더라고요. 스무팅 기능이 있으니까 손 떨림 보다. 네네.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이 일은?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 그러면 지금 보니까는 혼자 사시는데 집안 사정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독립하신 거예요, 집에서? 아니요, 1인 가정입니다. 1인 가정? 8, 9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이고. 그리고 올해 1월에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래서 이제 혼자가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는? 없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슬퍼지는데? 저는 슬프지 않아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치. 예, 적적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힘으로 좀
극복해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래 가족이 같이 사셨었고. 그 아까 말씀하시길 어머니께서 생전에 이제 동화 작가를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어머니께 조금 영향을 받으신 걸까요?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그림 그리라는 숙제를 했거든요. 제가 잘 안 그려지니까 어머니가 비켜봐 라이언킹의 신발을 네. 그리시는데 몇 분 만에 지금의 제가 그린 것보다도 선이 되게 깔끔하고 좋으시게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때 프레시를 빡 받았죠. 아 나도 이렇게 그리고 싶다. 그리고 싶다. 그때부터였군요. 네. 혹시 그림책 뭐 이런 거 책도 있으세요? 어머니 거? 아 없어요. 너무 지금... 옛날이라고. 그 회사 망했어요. 하청업체니까. 아 저게 그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제 병 생활하면서 이런 거 그리시고 그때는 전력을 다해서 그리시지 않으셨어요. 편안한 대로 그리신 것 같아요. 네네네. 글을 더 많이 쓰셨네요. 네. 자기 그 병원 일지를 쓰신 거예요. 아침마당. 아침마당을 좋아하셨나 보네. 네. 그림을 잘 그리시거든요. 오, 아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는구나. 외삼촌도 그 요새 은퇴하셔가지고. 네네. 뭐가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리신 것 중에?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다. 네. 아우 조금 울컥하네. 아 뭔가 근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 모습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저걸 보니까. 네. 힘드시고 뭐 고독. 하셨나 싶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왠지 하셨을 것 같고 어머니도 아들이 그림을 그리길 원하셨을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같이 살아있을 때 야, 네네네. 미대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우린 돈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몰래 오셔가지고 제 방에 야 내가 대줄 테니까 가. 아 진짜로? 등록금을? 네, 학원을. 학원을? 아. 그래서 대학은 이제 전문대 미디어 디자인 과로 갔었어요. 아 그래서 이펙트를 또 하셨구나. 네. 관련이 있으니까. 네, 애프터 이펙트도 다루고. 네 그러니까. 텐션 다루니까. 다시 그림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취직은 뭐 굳이 생각은 없으시는 거고? 없죠.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뭐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직 일러스트레이터가 아직 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꾸준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아까부터 보니까는 본인 탓으로 다 돌리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네. 다 내 탓. 아, 물론 그게 좋기도 한데 되게 힘들거든요 본인한테. 네. 어느 정도는 책임 전가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냥 아쉽다 정도로 해서 넘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너무 본인 탓으로 하면서 그거를 무거운 거 짐을 혼자 이렇게 움켜진 느낌이랄까. 그런 게 조금 느껴져요 저는. 일단은 그럼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을 예. 안 봤네. 예예. 예. 먼지 쌓인 예. 것만 보고. 이제 공개 처형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아 일단은 그러면 잠깐 그림 보기 전에 예. 이펙트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아. 먼저 이펙트를 보고 나서 그림을 봐야 딱 이렇게 욕하기 좋을 것 같아서. 아. 왜냐면 그림 보고 나서 이펙트 보면 이펙트가 엄청 좋아 보이지 그림이 잘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이펙트 지금 찾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 중에 제가 포도 과자로. 맛있어.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과자 안 드신다고 하셨죠? 네.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요? 혼자 계시는데 집에? 아, 교회에서 반찬 지원도 해주시고요. 제가 밀키트로 해서 먹을 때도 있고요. 애니메이팅은 아니고 이제 이펙트만? 예예. 예. 우와우. 오우. 이야, 이거, 우와 멋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최적화가 잘 안 될 것 같긴 해. 와 탄지로다. 다른 분들 이게 제일 잘했다고 하시죠? 오 진짜 오. 와. 야 이거 멋있네. 어렵거든 저거. 아, 잘하시네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그림 보면 제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실망하시겠죠. 뜨들. 자 뭐 이거구나. 네 이건 모작 했던 거고요. 모작. 네 드래곤 레스트 오브 어쌔신.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2차 창작한 거 포즈 변경해서. 아. 이거 연습한 거고요. 이건 창작인가요? 창작이에요. 네. 이건 제가 모작한 거고요. 드래곤 레스트의 그 아. 이게 그겁니다. 그 국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선발도. 아, 이게 예. 모자. 이건 길티 기어 이노. 아, 길티 기어 알죠. 전문 원너 특징 선발 못 그린다. 이건 네. 누가 쓴 거예요? 저요. 아, 다 보여 주신 거죠? 예. 최근 그림 뭐예요? 최근 그림. 네. 요게 최근 이거 모작이라고 했나요? 모작이죠. 잘 봤습니다. 예. 지금 과외 받고 계시고 다음 주에 다른 분 시작해요. 이제 말씀드려도 되죠? 예. 일단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아 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제가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그 학생들보다 사실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걸 굳이 하지? 아무리 꿈이 그거였다고 하더라도 네. 오히려 나는 이펙트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네. 충분히 이 정도로 하신다면은 네.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저는 네. 한번 해봐라 그럴 텐데 네. 지금부터 는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 저는 한 3년 봐요. 저는 5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깐 5년이면 너무 늦잖아요. 아무 그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 전에 조금 이뤄야 되지 않겠어요? 나 옆에 있는 거 혹시 그 그리신 건가 했는데 이건 잘 그렸거든요. 아, 근데 이건 샘플? 선생님 샘플. 아 선생님이 그리신 거? 이게 이제 직접 그리신 가운데 있는 거? 예. 돌멩이님 거 혹시 보셨어요? 고시원에 사시는 분. 아 거기서도 제가 하지 말라는 듯하게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하지 말라고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예예. 조금 더 더 심하다? 더 심하진 않아. 더 심하진 않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30 중반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림 늘기 힘들어요. 그렇죠. 뇌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고 나는 솔직히 이건 이펙트에 필요한 그림만 그리고 예 소스 아니면 취미로 취미로 하는 건 어떤가. 보여준 것 중에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그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그만하라고 해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취미로 하긴 하겠죠. 취미로. 아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려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7시간, 8시간 그린다고? 예. 그 그린 것들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어요? 거기 없어요? 아이패드에 있어요. 아이패드에? 그럼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이게 저 아이패드로는 또 잘 그릴 수 있어. 이건 손그림이니까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하지 마세요. 캐즈라 얍! 일부러 꺼놓으신 거 아니에요? 나 안 보여주려고? 욕먹기 싫어서? 이거 댓글로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때려쳐라. 엄마 아, 때려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니야 사람들 착해서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오 이런 게 있네. 우와. 아 이거 이거죠? 예, 이거죠? 예, 아, 예. 제가 이거 그리는 리가 없죠. 아 깜짝 놀랐어요. 예 시점 돌린 거예요. 오면은 예. 그림을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막 고쳐드리고. 예 고칠 게 없죠. 뭘 고쳐야 되지? 뭘 내가 여기서 뭘 오늘은 그냥 접고 밥이나 드시러 가실까요 그냥?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모습. 최근에 그래도 얼굴을 배웠나 봐요. 예. 가이드라인 잡는 법을 배웠었습니다. 포토샵을 따로 툴을 배우셨어요? 아니면 대학교 때 배웠죠. 근데 보니까는 그 백그라운드에 바로 그리시는데.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다시 하려고 이거를 뭐 참고하고 안 그리시는군요. 그냥 그대로 창작이니까. 참고해야 되는데. 네. 기만이죠. 팔꿈치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필요하긴 하겠다. 저러면 어깨랑 다 안 좋아지거든요. 예. 오늘 이펙터를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죠. 한번 뚫었던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할 때는 재밌었어요? 이펙터? 재밌었죠. 아 내가 그림 못 그려도 잘 할 수 있구나 약간 떠나요. 근데 이제 보정이 그나마 되니까 이소룡 같네요 약간. 예. 포레스트로네 포레스트로.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주긴 해야 돼. 예. 완성작위로 할 만한 게 없는 거. 예. 그리고 일러스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흑백 일러스트 할 거예요? 아니죠. 그죠. 컬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구도도 여러 가지 할 거고 할 텐데 컬러링 된 것도 예. 너무 없고 예. 약간 습작으로 된 것만 나한테 보여주는 느낌. 예 맞아요.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아. 진짜 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하루에 7시간 그린다 그랬는데 나는 그걸 느낄 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뭘 이걸 하세요 인체를 이걸 더 좋아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그림.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힘들 거예요. 그 사이에 있을 그런 스트레스랑 그런 것들을 5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걸요? 그리고 돈은 어떡할 거야? 그동안 돈 못 버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하고 결혼은 생각 없어요? 어느 정도 포기도 각오하고. 아 안 돼 안 돼 결혼해 하셔야 돼. 연애하시고 결혼도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쪽이 차라리 더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끝! 아 끝 말고 잠깐만 그래도 아 이거 본인이 한 거예요? 네 근데 디테일은 다른 분이 잡아주셨는데 이거는 되게 좋은데? 이런 일러스트 느낌은 잘 내시는 건가? 목 받침을 잘 사용하세요. 지금 보니까 목 받침 아예 사용 안 한 것 같아. 아 액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액타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기울기 조금 올려볼래요? 조금만? 이 정도? 목이 앞으로 꺾이는 게 그나마 조금 나아질 거예요 아마. 의자 더 낮출 수 있어요? 최고로 낮춘 건가 이게? 의자를 쓰질 않는구만. 예. 그렇지. 예.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이제. 와. 그죠 그죠. 앞으로 조금 보낼 수 있잖아. 예. 어때요?
좀 나아요. 좀 낫죠. 여기다가 네. 이제 그 패드 같은 거를 네. 올려놓는 거지. 마우스 패드 같은 거요? 아,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일단 나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신다면. 예. 뭐야, 왜 안 움직여?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버스크롤 하셔야지. 아, 오버스크롤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좀 밝게 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스케치로 조금 잡아드릴게요. 근데 예. 지금은 채색이 의미가 없어. 아, 일단은 드로잉. 채색보다도 드로잉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 손이죠, 이거. 일부러 이게 흐물흐물거리게 그림은 아니죠. 예. 흐물지 않잖아, 지금. 예. 손가락 마디는 두 번 꺾이죠. 예. 보면은 두 번 꺾인 게 아니고 막 여러 번 꺾인 것 같기도 하고 폭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마디잖아. 여기 마디 루트레스트 가가지고 예. 찾아야 돼요. 아, 참고자료요? 네, 당연히. 예. 호러 핸드 뭐 이렇게 하면 되려나? 봐봐. 예. 여기 나오죠. 호러 핸드라고 하니까 예.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손 같은 거 예.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손을 직접 해서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예. 하고 손 두 개 다. 손 두 개 다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잖아 그거를 예. 지금 가깝게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왜곡 심해져요. 이 정도 찍어야 돼. 예. 그렇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옮겨서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애매하게 닿을 거면은 네. 그림 크기를 조금 늘리는 게 나아요. 네. 아니면 아예 잘라 버리거나. 예. 잠깐만, 그 그림 크기 왜 이렇게 조그마해요? 왜 이렇게 작아요? 진짜 이렇게 작업했어요? 1400으로? 기억이 안 나. 1400, 1080? 이거 좀 이상한데? 아마 큰 거를 줄였을 것 같아. 5000 정도 잡아야겠다. 5000으로 잡을게, 가로만. 그러면 나머지가 3800, 이 정도는 돼야 돼. 얼굴이 확대했을 때 살짝 안 깨지는 정도가 좋아요. 완전히 다르게 그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 성형 수술인가요? 아예 그냥 재창조. 재창조. 안경 그게 없네, 옆에? 태가 없네? 안경 태 어디 갔어요? 야. 눈썹은 밑에서 위를 보게 되면 눈썹과 눈의 사이가 되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머리도 큰데 사실. 색을 무조건 그려주셔야 돼요. 예.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겠다. 오, 이건데 예.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리메이크 된 거죠. 이걸 보고 혹시 그리셨어요? 예. 아, 하셨으면은 이 동색 비슷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방향이 아~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만 안 바뀌고 옷만 바뀐 거야. 아~ 그럼 안 돼요. 예. 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좀 말이 되게끔 그려줘야 되는데 이 손 맞죠? 예, 손 맞습니다. 이 각도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어... 이 각도가 앞쪽으로 예. 튀어나온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으아... 그냥 서 있는 걸로 그리시지. 앉아 있는 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새로 다시 그려야 돼요 이건 사실. 예. 이 의미가 없어. 예. 동생부터 사실 말이 안 됐던 거 같아. 예. 뭔가 내가 패배한 느낌이야. 죄송합니다. 얼굴 느낌 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잡혀가지고 없는 게 낫네. 저거 없애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나았을 것 같긴 한데 기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예. 어. 아,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없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바꿨다고 한 게 맞나 저게? 창조죠, 제 창조. 아, 네.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허송 생활을 보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어. 과거의 시간에 좀 미련을 버려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방황했었다. 어, 진짜 그만둘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 취미로는 그릴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잘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고 또 나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잖아요. 괜찮았잖아요. 한번 다시 도전해본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저기에서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금 현재 가장 힘든 거는 뭐예요? 아까 말한 외로움? 예. 여자친구 없어서 그런가? 저 모쏠입니다. 모태신앙의 모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로움 어떻게 하나? 사이버 부인 뭐 이런 거 없나? 아, 그런 일은 아니죠. 시토쿠는 아니에요. 시토쿠 아니야? 시토쿠 욕하면 안 되지 지금. 죄송합니다. 시토쿠 여러분. 네. 우리 구독자 시토쿠들 얼마나 많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프리랜서 해도 외로운데. 더 외로워지겠죠. 더 외로워져요 그때. 아니면 디스코드로 조금 친구들을 좀 만들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조금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저희 골벤져스 단톡방 오셔가지고 예. 친구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친해지셔서. 많이들 그림 이야기도 하시고 단톡방에서 그런 걸 하세요. 한마디로 나누면 좀 그런 게 좀 적어지거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외가 쪽에서는 나 더 이상 그거 시도하지 마라 이펙트 그러시. 이펙트? 왜?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번 떨어졌으니까 넌 그거 하면 안 거다. 아, 그렇지 않아. 그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한번 그래도 들어가봤으니까 두 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좀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만 한다면 충분히 정규 입사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분들도 우리 그림 그리신 분들도 숙소 갔다가 안 된 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내가 너무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봐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항상 하잖아요. 맞죠? 예, 그렇죠. 들어간 것만 해도 나는 일단 인정받았다. 최대한 돈 많이 쓰지 말고 저쪽 많이 하시고 그림은 안 배우셔도 됩니다. 예. 그림이 만약 피드백 필요하다 싶으면 단톡방에 올리세요 이제. 그럼 제가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요 책. 아, 감사합니다. 네, 책 선물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예. 제 생각하기도 하고 예. 나중에 뭐 모작도 해 보시고. 예. 아, 이런 건 모작 어떠신가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도 갈게요. 예. 과외 받기로 한 거 어떡해요? 캔슬해야죠? 아, 진짜? 네. 선생님 이제 저 접기로 했습니다. 네. 아, 취미로 하기로 했습니다. 취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학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좀 그림도 그리고 예. 하세요. 예. 조금 봐드릴게요. 나중에. 예, 감사합니다. 어, 밥 먹으러. 예. 어, 밥 먹으시죠. 배고프다. 예. 어, 배고파요. 네. 홍롱족발이라고 4번 출구 들어가는 쪽 골목에 입구 있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드셨던 집에서. 진짜? 예. 거기로 가죠, 그러면? 마스크 쓰고 먹지 않을 거죠? 어쩌다가 제 거 그 영상 보게 됐고 네. 어쩌다가 골목 그림 지원하게 되셨나요? 인슈님 책을 봤어요. 처음에 어렸을 적에 책을? 예, 봤었어요. 어, 이 집도? 사지는 않았어요. 이, 아, 이 집 왜 안 샀어? 죄송합니다. 이 그림은 내가 집도 한다. 아, 그걸 봤었어요. 교보문고에서.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유튜브도 알게 되고 골목 그림은 제가 가능성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죠. 오히려 지금 그러면 기분이 편해요? 편하죠.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구나. 오히려 이제 미련 안 가져도 되겠구나. 예. 취미로 그냥 즐기고 나는 내 할 거를 다른 걸 해야 되겠구나. 오롯이 집중. 예.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저 정신은 맛있습니다. 아, 예. 배고프고? 배고파요. 아까 꾸룩꾸룩 소리 나긴 하던데. 예. 족발집 왔으니까 족발 맛있게 드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 어떠셨나요? 찍으니까. 얼굴은 안 팔리긴 반은 팔렸는데. 아, 이거 마스크 썼어도 알아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뭐 그 정도 각오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이라도 모자이크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뭐 하고 싶은 말? 보는 사람들이나 구독자들이나. 예, 농갱을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좀 용기를 가지시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 있어서 좀 등하교환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좀 골목 그림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참여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네. 괜찮죠? 네. 매운 불닭 족발. 아니, 매운 불닭 족발이 아니잖아. 매운 족발. 어, 매운. 맛있네요. 아주. 이거를 짭니다. 오. 네, 내가 먹어야지. 잘 먹어.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예, 개념감 주듯이. 네네네. 잘 먹었죠? 예, 잘 먹었어요. 예, 아이고 맛있다. 도착하시면 몇 시쯤 되시나요? 도착하면 한 시간 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5일째 끝나서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다행히 피드백이 짧게 끝나서 저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빨리 가라고 저. 예, 나오게 된 계기가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보고 싶었던 일반 사람들이 보시기에 위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진짜? 정신질환이 있긴 하지만 그게 위험하거나 그런 거가 아닌 그냥 아픈 거다? 네. 빨리 안 아팠으면 좋겠네요. 안 아파졌으면 좋겠네. 어, 뭐야? 다 왔네? 네. 아. 자, 그러면 갈게요, 이제. 네. 고생하셨고. 네. 예. 원래 포옹한 거 되게 좋아. 예. 갈게요. 들어가세요. 예. 예. 연락할게요. 예. 예.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그림 피드백 시간이 진짜 너무 짧았고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 워낙 밝고 좋으신 분이시네. 멀리서 응원할 수밖에. 나중에 학원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취미로 그림 알려드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